명탐정 코난을 총 6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음악 수행평가 때 교실 앞에 나와가지고 쳤더니 100점 맞고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고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1단계 먼저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시 1단계 2단계 자 5단계 마지막 6단계 이걸 합치면 자 그럼 제가 1단계부터 차근차근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드로 설명하고 그리고 밑에 타박 뭐 제가 한 번 더 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타박보 보는 습관은 빨리 그만할수록 좋아요. 타박보를 보는 습관을 빨리 그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기타 실력이 들어요. 그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자 먼저 1단계 A마이너 코드 잡고 5-3 튕기고 1번 튕기고 2번 튕기고 3번 튕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코난 멜로디에 맞춰서 자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2번줄 누르고요 중지손가락 2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 2프렛 3번줄이에요 이거 A마이너 타박보만 보신 사람들은 지금 4번줄은 튕기지도 않는데 왜 누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킨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나중에 기타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은 아 시킨대로 하길 잘했다 싶어질 거예요. 자 A마이너 5번 3번 1번 2번 3번 자 두번째 2단계 3번 프렛 6번 줄을 약지로 누르세요. G코드 요거 하나만 누르고 6번 2번 튕기고 자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1번 줄 눌러주고 튕길 거예요. 1번 그리고 다시 떼고 1번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눌러서 2번 튕기세요. 요걸 나눠서 하면 이때 뭐 누를 때 항상 약지 안 나가고 검지부터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가장 먼저 울리는 베이스는 나머지 멜로디들이 다 이를 맞출 때까지 울리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미리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기타를 코드로 잘 접근하신 분들은 G를 잡고 이런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2단계 다시 자 3단계 넘어갑니다. C코드를 잡을게요. C코드 검지손가락 1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2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 3프렛 5번줄이에요. 자 5번 2번을 튕기고 놀고 있는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을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고 2번 튕길게요. 한꺼번에 하면 5번 2번 새끼 2번 누르고 2번 다시 새끼 떼고 2번 다시 누르고 2번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1번 튕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끼 떼고 2번 튕기고 이번에는 검지 떼고 2번 튕기고 자 3단계가 좀 어렵네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것도 C코드를 잡고 해야 돼요. 타박보에 저 숫자 저것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4단계 F코드를 잡을 거예요. F 메이저 7 코드 검지손가락 1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프렛 3번 줄 약지손가락 3프렛 4번 줄이에요. 4번 3번 같이 튕기고 자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누르고 2번 튕기고 다시 2번 떼고 2번 튕기고 검지 떼고 2번 튕기고 자 이거를 천천히 3단계 4단계 자 다시 1단계로 와서 2단계도 하고 자 이제 5단계 놀고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밑에 있는 3개를 아무거나 누르세요. 아무거나 3개 누를 때 지금
1관절만 굽혀가지고 3개를 누른 다음에 5번, 3번, 2번, 1번을 같이 이렇게 같이 튕긴 다음에 5프렛까지 슬라이드를 하면 돼요. 이렇게 튕기고 5프렛까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5번 한번 튕기고 대충 스트로크 한번 하고 끊어주면 돼요. 내려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6단계 엄지손가락을, 이런 거 잘 지켜야 돼요. 엄지손가락을 1, 2, 3, 4, 4프렛 위에 올려두시고 검지손가락으로 오므리면은 3프렛 1번 줄에 갈 거예요. 중지를 오므리면은 4프렛 1번에 가고요. 약지를 오므리면은 5프렛 1번에 가는 게 이제 기타에서 손가락 지켜야 되는 규칙 하나예요. 이런 거 모르면은 오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엄지 올리고 3번 프렛 1번을 검지로 누르고 1번 줄을 한번 튕기고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손가락이 예쁘게 나오면 잘하신 거고, 아 나 저렇게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하다가 결국에 됐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한 것만 못한 자세니까 그냥 떼버리고. 자, 이렇게 엄지 올려놓고 3프렛 1번 줄 검지로 누르고 튕기고 4프렛 1번 해머링, 5프렛 1번 해머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 떼고 1번 튕기고, 1번 튕기는 시간에 A마이너를 얼른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 때리고 끝! 여기까지 하고 손을 떼고 1번 튕길 때 A마이너로 온 다음에 2번, 3번 튕기고 마무리 하는 거예요. 합치면 여러분도 스윙 평가 100점 맞으세요.